워스금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가운 베트남 래퍼들이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지금 쏙쏙들이 컴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협업 딜링과 로지 라스파이어 크루가 협업한 헙 온다 쇼 반응 영상을 찍고 지금 또 다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왔거든요. 월디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월디의 행보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상에서 보였던 어떤 이렇다 할 행보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일단 뭐 새로운 음악, 뭐 새로운 뮤직비디오, 뭐 새로운 앨범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3시간 전에 공개됐는데 무억사디사? 라고 이렇게 읽나요? 이게 구글 번역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는 거 아니지만 영어 해석 버전 보니까 Step Away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힙합에서 현재 가장 핫한 래퍼이자 뭔가 음악적인 타협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해주고 뭔가 이렇다 할 푸시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베트남 힙합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래퍼가 저는 월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역시 월디가 자수성가형 래퍼구나,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서포트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다, 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특히 월디는 약간 뭐 한국 래퍼로 치면 제가 자주 언급을 했지만 도끼 같은 래퍼처럼, 근데 월디는 그냥 힙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좀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죠.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무억사디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ake unchi ke studio 녹음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것 같아요. 아, 젤지 클럽인 것 같죠? 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지, 뭐 사랑 노래를 표현하더라도 달달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힙합의 그 특유의 멋과 무드가 좀 있게 표현하면 좋다 이거지. 이런 곡처럼 후. 약간 이 곡에서는 월디의 R&B 무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멜로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왠지 밤에 듣기에 너무 좋은 젤지 클럽 같아. 그렇게 막 턴업 되는 느낌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바이브를 즐기면서 이 영상을 감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바이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좋다 이거지. 사랑을 표현할 때 래퍼들만의 그 멋이 있잖아요. 스웩이라고 하는 옛날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사랑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랑 노래를 하더라도 너무 막 오일리하고 막 너무 달달한 느낌도 좋은데 그래도 본성은 힙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단순한 연출이잖아요. 녹음 장면으로 되어 있는 바이브가 너무 좋아. 약간 좀 월디가 래퍼의 이미지도 있지만 이 곡에서는 R&B 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월디에 그런 점들이 있는 걸 잘 알아요.
월디가 하드할 때는 진짜 하드하게 가는 트랙들을 만들지만 R&B 무드로 갈 때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뭐 미국 래퍼로 치면은 좀 옛날 래퍼들의 예를 들어보면 뭐 Fabulous라든가 Fatjo Jarul 같은 래퍼들이 생각보다 R&B 아티스트와 작업도 많이 했고 R&B 성향의 힙합을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은 요즘에 다시 전설로 추앙받고 있는 Living Legend LL Cool J 형님도 있듯이 약간 저는 래퍼들한테는 갱스터의 바이브도 있지만 이렇게 양면이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A사이드와 B사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랑 노래면은 가사가 뭐 헤어진 그녀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얘기? 뭐 우리가 뭐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는 얘기? 가사는 내용은 사실 뻔합니다. 그런데 어떤 편곡과 어떤 바이브로 그 가사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밤에 듣기에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 곡은 약간의 뮤직비디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리릭비디오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월디의 더 많은 새로운 음악들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 안 했던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워낙 팬이기 때문에 아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음악 너무 좋고 너무 반갑네. 다시 베트남 힙합 액션 비디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들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저는 열심히 찍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